And we're live. Produced by the colleagues. Take one.안녕하세요. 레드벨벳 조이입니다. 네, 제가 혼자서 등장해서 여러분 놀라셨죠? 아, 네, 대답이 들려요. 네, 오늘은 레드벨벳의 네 번째 미니앨범 루키 공개를 앞두고 특급 스포일러 방송을 준비했는데요. 네, 그 전에 저희 레드벨벳 멤버들을 찾아볼까요? 자, 먼저 첫 번째 멤버를 찾아보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Wake up in the morning feeling like 아주 밝고 경쾌한 음악이 나오고 있는데요. 누구시죠? 웬디 언니가 섹시 댄스를 추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웬디입니다. 네, 우리 웬디 언니. 네. 이렇게 섹시하게 등장하셨는데. 아, 섹시했나요? 네, 너무 섹시했어요.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인사 한번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레드벨벳 웬디입니다. 저 오랜만이어서 그런지 조이 씨 저번에 안 나와서 네. 되게 말을 처음부터 더듬으시더라고요. 그러게요. 오늘 잘할 수 있겠어요? 잘할 수 있습니다. 화이팅 해주세요. 화이팅! 조이 화이팅! 화이팅! 저 이제 들어가면 되나요? 네, 들어가세요. 화이팅! 감사합니다. 자, 그럼 바로 두 번째 멤버를 찾아볼까요? 음악 주세요. 아, 우리 슬기 언니 멋있는 춤 좀 춰주세요. 와, 예. 안녕. 우리 슬기 언니 인사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레드벨벳 슬기입니다. 반가워요. 네, 오늘 특급 스포일러 방송이잖아요. 아, 그렇죠. 저희 루키에. 그렇죠. 오늘 각오 한마디 해주세요. 오늘 모든 걸 스포해버리고 떠날 겁니다. 네? 세기 씨, 그냥 지금 떠나시면 됩니다. 아, 네, 아니요. 지금 떠나주세요. 아니요, 안녕. 안녕. 바로 세 번째 멤버 만나보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나온다, 나온다. 아, 깜짝이야. 우리 아이린 언니 먼저 인사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린입니다. 오늘 왜 이렇게 섹시하게 입고 왔어요? 제가 좀 가려줘야겠어요. 뭐. 한 김에 제대로 해줘요. 하나, 둘, 셋, 셋. 아! 앉을게요. 저 민망해서 앉아야 될 것 같아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얼른 앉으세요. 자, 바로 마지막 멤버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다리던 그 멤버예요. 생각만 해도 미소가 지어지는 그 멤버. 누구죠? 나 벌써 나왔는데? 어, 어디야? 들어가요. 들어가. 아직 아니야. 자, 그. 아, 뭐야! 자,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멤버. 하나. 깜찍이 결정체. 하나, 둘, 셋. 예리! 음악 좀. 귀엽게, 귀엽게, 귀엽게. 귀여워. 아, 귀여워. 아이, 귀여워. 안녕하세요. 네. 소개해주세요. 저는 깜찍이 결정체 예리입니다. 안녕. 아, 우리 예리 못 보던 새 네. 성숙해졌죠? 네, 저 긴 머리가 됐어요, 지금. 네. 아기 유독 V라인인 것 같아요. 그쵸. 오늘 좀 예뻐요. 감사해요. 아기를 잘랐어요. 저희 언니들은 아기를 키우는 마음이에요. 맞아요. 갑자기 예리가 벌써 이렇게 성숙해졌다니. 맞아요. 그러니까요. 19살이 됐습니다, 여러분. 아이고. 아, 19살이에요. 새해가 밝아서. 19살이에요. 네, 오늘 각오 한마디 해주세요. 네. 정말 열심히 레드벨벳의 스포를 담당하고 있는 만큼 저희 루키 스포를 열심히 하고 가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네, 그럼 저는 조이였습니다. 예. 아, 진짜? 조이 수고했어요. 조이 씨 소개하겠다. 아, 정말. 어디 갔지? 자, 집중해주세요. 네, 맞아요. 이제 저희 멤버가 다 같이 모였으니까 인사 한번 할게요. 네, 둘, 셋! 해피니스! 안녕하세요, 레드벨벳입니다. 네, 오늘 V앱 방송 타이틀이 바로 레드벨벳 루키 카운트다운이잖아요. 카운트다운. 네, 공개까지 정말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저희의 새 미니 앨범 공개 직전에 하는 방송이어서 정말 특별한 것들을 많이 준비했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왜 그러세요? 아니, 제가 지금, 바로 본격 스포 방송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지난 V앱에서 보여드리지 않았던 루키 안무를 보여드릴 수도 있고요. 그렇죠. 이번 앨범도 미리 들려드리고, 네, 특별한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와우. 네.
여러분들도 저희와 이제 생방송을 같이 함께 하면서 댓글도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 하트도 많이 많이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여기 있네요. 맞아요. 우리 이렇게 눌러야 하트, 돼요. 하트. 이렇게 배웠다고.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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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 하트. 네, 저희가 딱 일주일만. 하트 누르는 거 보다가 구경하다가 네 저희가 딱 일주일 만에 V앱을 통해가지고 팬 여러분들 다시 만나는 거잖아요. 네. 지난번에 저희가 이렇게 성공적인 컴백을 위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렇게 작전을 짰잖아요. 그쵸? 네. 그쵸?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일어나 받아줘 막 이런 것도 하고 네 맞아요 해가지고 그랬죠? 네. 네, 네, 네. 그랬어요. 춤도 추고 네. 실제로 이제 저도 이제 방송이 끝나고 검색을 해봤는데 팬분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아~ 캡처도 많이 해주시고 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 목표는 SNS 장악을 성공했나요? 성공했나요?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네. 네 근데 이제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그때 함께 하지 못한 분들도 계실 거라고 써 있어요. 그래. 그래서 지난 방송 하이라이트 영상을 준비해 주셨다고 해요. 근데 저희도 기억을 더듬어서 네, 영상 보고 나서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상 보여 주세요. 첫 번째 작전. 네, SNS 창업 생활 곳곳에 레드벨벳이 침투. 하나, 하나 둘, 셋 받아줘. 어, 뭐야? 고마워. 아이고, 아, 공부 열심히 해라. 하나, 둘, 셋 저걸 잡았어. 하나, 둘, 셋 우리 집에서 커피 마시고 갈래? 아, 잘한다. 아, 하나, 둘, 셋 해주세요. 그래요. 아, 네, 네. 무슨 상황이지만. 아, 근데 조이 씨가 얼굴이 작아서 다 네, 봐주세요. 하나, 둘, 셋. 아, 뜨뜨 뜨고. 아, 귀여웠어요. 자, 하나 둘, 셋. 여러분, 일어나세요. 아, 이거 귀엽다. 여러분, 잘 자요. 내 꿈까? 아, 귀여웠습니다. 하나, 둘, 셋. 여러분, 부자 되세요. 와, 꼭이야. 귀엽다. 내 마음 받아줄래? 아, 아 받아줄게. 받아준대요, 받아준대. 받아줄게요. 노래 해주세요. 어머, 어머. 어, 맞아. 5, 6, 7, 8. 뭐야? Let's go! 이거야, 위험한데. 어, 실패했어. 대박사! 저희 재밌게 놀았네요, 저번에. 아, 그때 정말 저때 재밌었어요, 좀. 네. 근데 다시 보니까 이제 저희 멤버 수영 언니, 조이 언니가 그 라면 먹고 갈래. 네. 좀 괜찮네요. 라면 먹고 갈래. 커피 먹고 갈래. 커피 마시고 갈래. 지금 대본에 다시 보니까 멤버 땡땡이 진짜 귀엽네요. 막 갖다 붙였어요, 제가. 그러지 마. 귀엽다고 하려고 했는데. 그래. 춤추는 영상 다시 보니까 세상 신기하네요라고. 네, 네. 아, 대본에 대본이 왜 있겠어요? 보고 읽으라고 있는 거예요, 대본은. 네. 그래요. 전 춤추는 대본 읽으세요. 춤추는 대본입니다. 네, 다음 대본. 네, 지난 방송 하이라이트 보면서 이야기를 이렇게 네, 대본을 보면서 이렇게 나눴는데 네, 근데 바로 어제까지 설 연휴였잖아요. 그렇죠. 팬분들은 어떻게 지내셨는지 너무너무 궁금한데 네, 생방송이니까 지금 댓글로 설날 어떻게 보내셨는지 우리 팬분들 바로 남겨주시고요. 그래요. 남겨주실 동안 저희 어떻게 보내는지 우리 팬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려볼까요? 네! 뭐 했나요, 우리? 저는 저희 아빠가 생신이셨어요. 아~ 우리 같이 아버님! 슬기 아버님! 생신 축하합니다! 아, 여기 어떻게, 예, 어떻게, 예. 하트. 벌써 그 아버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아이고, 우리 공주들! 고마워! 아, 저번에 저희 그 숙소로 그 복숭아도 보내주시고, 그랬었잖아요. 정말 생신 축하드립니다, 늦었지만. 아빠가 아버님. 여기서 이렇게 살짝씩 언급해주는 거 되게 좋아. 아, 그래. 아버님 축하드립니다. 아버님 축하드립니다. 생신 축하드려요. 아, 네.
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집에서 저희 동생들이랑 극장에 가서 제가 생전 처음으로 저희가 이제 제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동생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기억이 돼. 네, 9살이랑 6살이었는데 9살 동생이랑 네? 처음으로 극장에 갔어요, 둘이서. 처음으로. 그래서 제가 그거 봤어요. 짱구 극장판을 봤어요. 근데 거기서 아니 근데 거기서 제가 더 중요한 거는 극장에서 졸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졸다가 동생이 저를 깨웠어요. 언니 이런 데서 자면 안 돼. 이러고 일어나라고. 아, 근데 동생 목소리 되게 크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극장에서 언니 이런 데서 자면 안 돼. 자다가 앉았는데 앉은 척하고 막 그랬어요. 아, 귀여워. 재밌게 놀고 왔어요. 동생들이랑 놀아준 착한 언니였구나 우리 예리가. 아유, 술래잡기 하느라 정말 술래 때만으로도 아주 힘들었어요. 진짜 웃기. 아이고. 진짜 얘기다. 네, 저는 설 연휴 동안 드라마 촬영을 했어요. 그렇죠. 아, 예, 저는 설 연휴를 반납하고 정말 진짜 수고 많았습니다. 열일했네요. 네. 아직 부족하지만 재밌게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세요. 그래요. 아이고. 다음 뭐 저는 집에 갔다 왔어요. 대구. 네. 대구의 딸. 네. 대구의 딸. 네, 대구 가서 저희 할머니도 보고. 아, 언니가 네. 가끔 그 언급하셨던 맞아. 제가 그때 잡지 인터뷰에서 맞아요. 할머니 성함을 말씀드렸는데 그게 잘못 나왔어요. 아, 진짜요? 저는 노 복자 조자 할머니신데 이제 노 복 노복자 주 할머니로 조에서 주로 바꾸셔서 네 저희 할머니는 할머니 속상하셨겠네. 할머니한테 다시 메시지 해주세요. 할머니한테요? 왜요? 속상하셨겠어요 할머니가. 할머니 갑자기 뭐라고 해? 아 이름 성함 말씀드리면서 대구 사투리요? 할머니 어제 아래까지 할머니 만나고 왔는데 어제 올 때도 통화 조심히 가라고 통화하고 그랬는데 또 생각나고 하네. 그래요. 할머니 다음에 볼 때까지 건강하시고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누구 안 했죠? 아, 근데 언니가 그동안 사투리 이제 방송에서 사투리 해주세요 하면 잘 못했잖아요. 네. 근데 되게 지금은 되게 자연스럽지 않아요? 지금 대구 갔다 와서. 대구 갔다 와서. 어제 아래. 뭐예요? 어제 그저께. 아, 그저께. 어제 아래. 갔다 와서. 노 복자 조자 할머니. 네, 맞아요. 내일 위에 복 많이 받으세요. 내일 위에가 뭐야? 어제 아래. 내일 어제 아래 어제 위? 그냥 모레? 오늘 위? 그냥 내일 그냥 모레 내일 모레 똑같아요. 어제 아래만 그리고 네 이렇게 사투리 시간 네, 유익한 사투리 시간 사투리 교실 이쯤 해서 댓글 한번 읽어볼까요? 아 웬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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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해요. 괜찮아요. 육체에서 만두 빚었어요 매니저. 맞아. 매니저냐 만두 빚고 만두를 빚었죠. 아니 만두 맞아요. 사진을 만두를 봤는데 진짜 잘했어. 갈비만두 김치만두를 빚었습니다. 냉동실에 있었는데? 네 냉동실에 있으니까 여러분 뭐 많이 드시라고 많이 빚었어요. 네 저 새벽에 진짜. 촬영하기 전에 맨디 언니가 만두 쪄가지고 저 먹여줬어요. 만두 갈비만두가 진짜 맛있어요. 아니 근데 진짜 파는 것처럼 너무 예쁘게 빚어. 나는 이거 산 이틀을 걸려서 만들었대. 네, 많이 처음 해가지고 힘들었어요. 처음은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님들 정말 대단하십니다. 와. 우리 만두도 있고 어제 처음 햇빛 봤어요. 아니 거의 만두 한 몇 개 만들었죠 만두? 되게 많아요. 좀 저기 한 두 세 판 정도 만든 것 같아요. 집에 가자마자 먹을게. 만두, 밤 새면서 만들었어요. 만두. 어제 연습 갔다 왔어요. 아 되게 뜻깊게 보셨네요 우리 맨디 언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조이가 드라마 촬영 갔다가 이렇게 피곤하게 돌아오는 모습을 마음 아프게. 맞습니다. 엄마의 마음으로. 그래서 아침에 갈비만두도 쪄주고. 어젯밤에 왔는데 녹초가 됐더라고요, 저희가. 아니에요. 거기서는 괜찮아요 하고 있어요. 네, 이제 댓글 좀 읽으니까. 네, 댓글 좀 볼까요? 저는 언니들 꿈 꿨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빨라.
아이리 누구야? 아이리 만두만두 이거 아이리 누구예요? 어 이런 건 아파서 좀 실검이래요. 실검 우리 예리마 이쁘다. 실검이라고요? 진짜? 감사합니다. 어디서 있어요? 예리마 이쁘다래요. 언니들 생각해요. 어? 우리도 아 너무 빨라. 어 빨라. 사랑해. 캘리그라피네요. 아니 근데 지금 하트가 1300 1300이에요. 와, 대박. 1300. 어머 세상에. 어머 세상에. 이게 먼저 미리 오셔서 세상에. 보고 계시기도 하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느리게 느리게 방송해요. 하트 더 많이 받게. 하트 좋아하니까 우리. 루키 대박나자. 세뱃돈 받으신 거. 아 저 못 받았어요. 저는 이제 전 드렸어요. 아, 저도요. 네. 우와. 저는 전 받았죠. 저도 아, 진짜. 우와. 저도 이제 드리는 그게 됐죠. 맞아요. 신기하다. 와, 되게 지금 댓글이 엄청 빨리빨리 지나가가지고. 네. 어 2월 1일 생일이셨어요. 아, 생일이시래요. 어 뭐야 갑자기 더 빨리 지나가. 배추 예뻐요. 감사합니다. 배추가 이제 자연스럽게 언니. 레드벨벳 주연이 봤대요. 나 봤다고? 언니 봤다고? 네. 대구에서요? 대구에서 보셨나 봐요. 와, 어머. 진짜요? 어디서? 극단. 남극단도 올려주세요. 남겨주세요. 그래요. 네. 여러 일단 대댕큐. 네, 대댕큐. 아 뭐야 갑자기. 아 아니. 어. 대댕큐래 우리 보고. 저희가 일단 진행을 네. 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지금 댓글 지금 저희 원래 이게 그 스포 방송이잖아요. 그렇죠. 스포 방송인데 저희 스포는 안 그래요, 하고 이제, 지금 작가면 아 원래 이렇게 좀 궁금증을 이렇게 유발을 하죠. 그렇지. 아 그렇군요. 그래 그러면 더 느리게 합시다. 그만 있어 우리. 그러면 그냥. 많은 분들이 스포 방송이라더니 대체 스포는 언제 하냐 기다리고 계실 것 같아요. 네. 저...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저희가 스포를 느리게 해볼까요? 네. 네. 그러면 네. 지금부터 그래요. 앨범과 관련된 그래요. 아, 어, 그래. 아, 나무들 보 같아. 나무들 보 같아. 주토피아에 나오는 나무들 보 같아. 지금 처음 들어보신 거는 정말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처음 들어보신 예정인데요. 정상 방송이에요. 그런데 구경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네, 스태프분들이 이번 앨범 타이틀 공명이죠. 루키라는 글자와 저희 팀 이름 레드벨벳 글자를 여기 곳곳에 숨겨두셨다고 합니다. 아, 숨겨두셨다. 아, 그만해. 그만해. 저 이미 하나 발견했어. 아, 죽어. 네, 그렇게 찾아주시면 발견했어요. 되고요. 발견 네, 뒤에는 이번 앨범 수록곡명이 아. 적혀있을 수도 있고요. 아유. 저희에 대한 질문이 있을 수도 어, 있습니다. 네. 곡명이 나오면 곡을 소개해드리고 질문이 나오면 질문에 답변을 하면 되는데요. 느리게 말해주세요. 너무 빨리 말하면 못 알아들으세요. 열심히 자서 스포 제대로 한번 해봅시다. 누구부터 네네. 찾아볼까요? 우리 네 예리가 자기를 찝어달라고. 그래요. 저는 벌써 하나를 아까 찾았습니다. 젤리 밑에 있던. 네. 젤리 젤리. 어디? 뭘? 네. 네. 이거는 뒤에 톡투미라고 써져 있어요. 오. 톡투미. 네. 그러면 일단 곡 나와주세요. 곡 나와주세요. 노래 주세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이 곡은 제가 정말 재밌게 녹음을 한 곡인데요. 이제 R&B를 기반으로 한 곡이에요. 네. 되게 딱 들었는데 제가 딱 좋아하는 스타일의 노래였어요. 처음 네. 들었을 때부터. 뭔가 제목이 뭐예요? Talk to me. Talk to me. Talk to me라는 곡인데요. 이제 네. 그 화자의 마음을 이제 방에 비유를 해서 사랑하는 이가 자신의 마음 속에 들어온 상황을 그런 상황을 그런 거죠. 아, 비유했다. 네, 그래요. 네. 사자의 마음을 방에 비유했어요. 아, 방. 그 우리가 자는 방. 방. 들어봤다. 그 이거는 들어봤다. 네, 이거 멤버들의 음색이 정말 잘 달콤한 그런 네. 음색이 잘 드러나는 곡인 것 같아요. 네, 기대해 주세요. 네. 그럼 다음
우리 아이린 언니가 찾아서 네, 저도 하나 찾았어요. 네. K?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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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뭐예요? 뒤에 뭐 있어요? 아. 너무 핵심을 뽑았어. 루키. 이거는 나중에. 안돼, 이거는 그래. 아껴둬야 돼. 메인이니까 아껴둬야 돼. 네. 맞아. 다시 뽑아주세요. 다시요? 뽑아주세요. 네. 되게 잘 뽑네요. 종이 숨겨주셨나요? 아이 아이린 할 때 아이. 뭐예요? 이거 뭐야? 아재. 이거는 질문인가요? 이거는 질문은. 저희 그 레드 벨벳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레드 벨벳에 수록곡에 포함된 그 루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네, 질문인데요. 네, 컴백 준비로 계속 바쁘게 보냈을 레드 벨벳이지만 스케줄이 여유 있는 날은 무엇을 하며 보냈나요? 이런 것도 있구나. 이런 게 있었네요. 지금 바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네, 대답해 주세요. 네, 무엇을 하며 뭐예요? 제프치기 또 스케줄이 없는 날. 일단 제가 보기에는 방에서 안 나와요. 방에서 맞아요. 책을 읽나? 머리 나가. 네. 그래 그럼 제가 보기에는 네. 그리고 아이린 언니는 방에서 잘 가끔씩 이제 영화 소리 들리는 것 좀 들었어요. 가끔 빨래하러 잠깐 나오고. 그래요. 맞아요. 가끔 귤 먹으러 나오고. 또 쉬는 날에 저랑 영화도 보러 다니고 그래요. 맞아요. 네? 엘리죠? 저랑 둘이 영화도 잘 보러 다니고 그래요. 그럼 왠지 언니는 뭐예요, 쉬는 날? 저요? 집이요. 아, 맞다. 아니, 면세실이요. 언니는 뭐예요? 합니다. 저요? 저는 대본 연습이요. 그렇지. 매울 게 많더라고요. 요즘엔 그렇겠네요. 네, 재밌어요. 그럼 슬기 언니는? 저는 이제 영화 보는 거랑 아니면 전시회 가는 것도 좋아하고 그냥 혼자 이것저것 하는 걸 좋아해서. 맞아요. 네, 슬기 언니가 진짜 많이 돌아다녀요. 가끔 저는 옆에 혼자 봤을 때 혼자 뭔가 온 사람이 있다면 슬기 언니일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슬기랑 닮은 것 같다 하면 슬기 맞습니다. 네. 슬기 언니 같은 얼굴이 흔하지 슬기 않거든요. 슬기 아닌걸? 레드벨벳 슬기 아닌가? 슬기 맞습니다. 맞습니다. 와서 인사해주세요. 네. 아, 그럼 다음 거 슬기 언니가 뽑아주세요. 다음? 그 다음이? 아, 있다. 오! 오! 뭔가요? Happily ever after. 맞아요. 크게 말씀해주세요. 저희 수록곡. Happily ever after. 네. 꼭 나와주세요. 노래 들려주세요. 아, 이 곡들도 너무 좋아요. 같이! 노래 너무 좋죠? 네, 소개해주세요. 네, 이게 이제 유명한 동화죠. 신데렐라, 잠자는 숲속의 미녀 이런 설정들을 이제 반대로 표현한 가사가 특징이고요. 이제 사랑하는 이와 만난 그런 꿈속을 판타지처럼 표현하고 있는 소녀의 상상력을 담았습니다. 네, 그렇구나. 근데 동화 같은 노래예요. 네, 딱 들었을 때도 그 동화책을 펼치면 이렇게 뭔가 나올 법한 그 BGM처럼 나올 법한 그런 노래인 것 같아서 되게 정말 레드벨벳과 잘 어울리는 맞아요. 이번 앨범이랑 제일 잘 어울리는 노래라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이어서 맨디 언니가 또 찾아주세요. 저요? 찾았어요. 어딨죠? 숨을 두 개 숨어있어. 근데 나 솔직히 저거 아까 초콜릿인 줄 알았어. 진짜요? 네. 뭔가요? 아이죠, 이게. 네, 뒤에 뭐가 있나요? 파리타. 네, 곡 나와주세요. 네, 나와주세요. 등장할 것 같은데, 이렇게 나오고. 이게 되게 많은 분들이 되게 궁금해하시는 곡인데 네, 파리타. 인트로가 여러분 기입니다. 너 파리타 왜?
곡이죠? 네, 바디토크는 특히 독특한 이 sit-down 사운드가 인트로가 정말 매력적인데 이걸 지금 네. 아, 지금 놓치셨어요. 인트로가 많이 안 나왔어요. 네, 인트로가 많이 안 나왔는데 엄청 길어요. 정말 이 R&B 팝곡이 제가 R&B 곡을 되게 좋아합니다. 네.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느껴지는 말하지 이별의 순간을 알아요. 아, 왜 이러는 거예요? 네,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이별의 가사를 표현한 곡이고요. 헤어짐을 의미하는 상대방의 행동을 이 바디토크라는 네. 아, 왜 그러세요? 단어로 주체해주세요. 담아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곡에서 웬디 언니 목소리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아, 맞아요. 웬디 언니 목소리가 특히 이런 R&B 팝곡에 어울리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런 이 곡이 약간 저희가 나중에 콘서트에서 뭔가 팍 하면서 등장하면 아, 벌써 그 곡까지 상상하셨어요. 우리 아, 저 원래 이런 거 잘 상상하거든요. 상상력이 좋아요. 상상력이 좋아요. 네, 상상력이 좋아요. 자, 제가 다음 곡 뽑아볼게요. 네. 저는 이 어머, 거기 밑에 있어. 예쁜 하이 속에 숨어 있던 우와 V VF 할 때 V 와 똑똑합니다. 어, 이건 질문이에요. 휴대전화에 멤버들 이름은 어떻게 저장되어 있나요? 아, 저 예리 매밈이라고 저장돼요. 아, 왜요? 매밈이 몰라요 사람들. 자이 매밈 그리고 배추. 배추 언니. 배추? 배추 언니. 배추 완디. 완디? 완디 이렇게 저장돼. 저는 좀 특별해요. 네. 저는 우리 슬기 언니가 초밥이라고 저장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멤버들 중에 이제 초밥을 유독 좋아하는 멤버가 저희 둘이라서 이제 초밥을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맛집을 막 찾으러 둘이 다녀요 항상. 그래서 초밥 이렇게 저장돼 있고. 네, 저는 그냥 언니 이렇게 언니. 저장돼 있고 언니는 땡땡 초딩 이렇게 저장돼 있고. 땡땡 초딩. 아, 비방용이에요? 비방용이에요. 아, 그래요? 아, 그냥 무슨 초딩인 걸로? 네, 그리고 네. 승환 언니는 이제 승환 올라프. 변하지 않는 승환. 승환 올라프. 승환 올라프. 그렇게 저장돼 있어요. 아, 저는 좀 그렇게 저장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좀 이렇게 그런 분들 레드벨벳 슬기 이렇게. 응. 아니, 와, 그 정도 레드벨벳 정말 좋진 않고. 아니 그렇게 아니고 강슬기 이렇게 저장할 수 있어요. 이렇게. 아니, 흐트러지는 게 너무 싫어요. 그래서 대신 우리 멤버들은 하트의 색깔이 달라요. 뒤에 붙는 하트 색깔이. 그래서 슬기 언니 하트, 승환 언니 하트, 주연 언니 하트. 예림이는 자기가 제 핸드폰을 가져가서 그냥 동생이라고 바꿔놨어요. 아, 맞아요. 네. 언니 동생. 네. 그게 언젠지 되게 오래됐네요, 그것도. 너는? 네. 저는 슬기로운 어? 슬기로운 딸기찡. 아, 왜 아직 해서처럼 나 초등학교 때 별명이다. 와, 지금 와. 초등학교 때 여기 많이 계신 스태프분들께서 비웃고 계세요. 비웃고 계세요. 저한테 큰소란다고 어, 지금 화끈거리네요. 그리고 딸기찡. 언니는 뭐였지? 사랑하는 주연 언니였나? 사랑하는 주연 언니요? 네. 근데 다 하트가 있고. 남자친구 같네. 네. 슬기는 뜨기찡 하고서 그 이모티콘이 여자애들 그 둘, 하나, 사이에 하트가 있어요. 그리고 저기 꼬부기는 제가 그 바꿔야 돼요. 나이가 새해가 됐으니까 그때는 18살 해가지고, 근데 그걸 제 그때 개그로 해가지고 네. 18살 해가지고 네. 한국말로 18살 때 뭔지 알겠다. 네, 꼬부기 해가지고 이렇게 하트로 하고 꼬부기도 그 거북이 이모티콘에서 아 진짜? 그 돌들이 다 찾아가지고 네. 이렇게 돌이랑 하트 해놓고 귀여워. 여기는 그 여기는. 상큼한 여기는 네, 여기요 상큼한 네. 상큼한 조이 상큼한 조이 하고서 여기 하트 사과랑 풋사과랑 사랑이 넘치네요. 사랑이 넘치네요. 이거 오늘은 저 머리 정말 이게 지어 짜냈어요. 이거 진짜 지어 짜내서 이거 짜낼 것까지 저랑 스타일이 정말 다르네요. 엄마 굳이 언니 저는 똑같이 돼 있어요. 근데 저도 이렇게 이모티콘이 끝에 다른데 똥강아지 해서 이제 나 또 언제 똥강아지 난 알았어 똥강아지로 예. 해놓은 거 바쁘지 옛날부터 똥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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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똥개래 뭐야
통깨 아니에요. 통깨에다가 이제 병아리 불이 있는 게 있어요. 아~ 이모티콘에. 그거하고 똥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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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애기가 똥 들어가는 거 좋아해. 맞아. 너무 웃기잖아요. 똥강아지하고 얘는 거북이같이 생긴 게 있어요. 알아요. 그리고 똥강아지 그 곰 이모티콘이 있어요. 그리고 햄스터. 그 닮은게 다름쥐 이런 거 하고 싶었는데 없어가지고 햄스터로 했어요. 아 코알라 있어. 코알라. 저 코알라예요? 닮았다. 언니. 아, 나 이거 왠지 알 것 같다. 코알라였어. 똥강아지에서 코알라 이모티콘 이렇게 귀엽다. 저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군요. 애정이 넘치네요. 댓글에 똥강아지는 우리 엄마가 불러주는 건데? 아이고 우리 똥강아지. 똥깨. 오늘 또 바꿔야겠네. 또 부모님은 똥싸게 말하잖아요. 똥싸게? 누가 똥싸게래요? 왜 똥싸게? 똥싸게? 똥싸게 뭐야? 보통 부모님 할머니가 우리 똥강아지. 우리 똥싸게 뭐야? 우리 똥싸게. 누가 그래? 우리 똥싸게. 엄마가 많이 화장실을 갔어. 아 너무 웃겨. 눈물이 웃기지 않아요? 사랑이 넘치네. 방구랑 똥이 제일 웃겨요. 방구 네. 단어 너무 왜 이래? 아. 방구. 아니 머리 좀 정리 좀 해줘 이리마. 아, 카드 주세요. 카드. 이게 방구야. 방구야. 만해. 실성했어. 아 너무 그래. 아 근데 더 없어요? 힌트 서랍이래요. 어? 서랍까지 있어요? 서랍? 서랍. 서랍이 어디 있어? 뒤에? 아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앞에 서랍 있는 거 아니에요? 아 여기도 있고 아 앞에 아. 아 맞네 아직. 소개해 주세요. 다음 그래요. 리틀리틀 리르르르. 네 곡 나와 주세요. 리틀리틀 곡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이거는 이제 가사에는 이제 작은 버릇, 말투조차 큰 의미로 다가올 만큼 네, 자신의 마음을 흔드는 상대방의 마음을 감정의 상대방에 대한 감정을 표현했고 이 곡은 정말 멤버들의 음색이 정말 맞아요. 따뜻한 음색이 잘 드러나는 곡인 것 같아요. 아, 저 이 곡에서 말할 게 있어요. 뭐요? 저희는 이 안무를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네. 아, 정말. 이 리틀리틀 곡에는 안무가 있어요. 근데 이 안무를 짜주시는 우리 소희 언니가. 소희 언니. 골반 소희 언니. 보고 계실까요? 소희 언니. 네, 저희가 이 안무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좋아요. 네, 말씀드리고 싶네요. 소희 언니, 안녕. 최우 언니, 이거 캡처하세요. 안녕. 사랑해요. 하트 같이 소희 언니한테 보는 하트. 가소희 언니. 가소희. 골반 소희 언니. 아. 네, 그렇습니다. 아, 바로 다음 곡 또 찾았어요, 저. 어머. 눈이 좋다. 눈이 참 밝네요. 아, 제가. 눈이 밝아. 아, 어디 가세요? 어디 가세요? 어디 가세요? 뭐야? 카메라 있어. 언니, 어디 가세요? 나 많이 웃는 거 같다. 잠깐만요. 아, 이건 잡아줘. 나밖에 언니가 해. 언니가 수영 언니가. 아, 이거 안 될걸? 다쳐 조심해. 회사랑 싸우는 거 아니에요? 이러다가. 아, 됐다. 정말 감사합니다. 회사랑 싸우는 회사랑. 네, 뭔가요? 네, 제가 찾았는데 T. 네, 이번 새 앨범 깜짝 스포 해주세요. 실물 앨범 보여주세요라고 하셨어요. 실물 앨범 저희도 저희도 맞아요. 오늘 처음 봤는데 제가 하나 갖고 올게요. 네. 자, 저희가 다섯 명 멤버 버전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누구 거 갖고 올까요? 제 거요. 그러면 아이린 언니 싫어요. 걸로. 저는 왠지 언니 거 갖고 올까요? 그래요. 좋아요. 좋아요. 다시 와요. 전 싫어요. 우리 왠지 언니 거 갖고 왔어요. 자, 이 앞표지가 다 달라요. 저희 책 멤버별로. 같다, 책. 저 저거 서 있느라 힘들었어요. 앉아서. 꼿꼿하게 이렇게 서 있느라. 꼿꼿하게 펴서 서 있느라.
허리가 굽어서. 네. 근데 저희도 지금 이거 처음 보잖아요. 처음 펼쳐보잖아요. 그래서 이게 되게 역사적인 순간이에요. 아, 역대급이라는 줄 알았어요. 역사적인 순간. 열어볼까요? 우리 멘디 언니를 오늘 말이 이렇게 안 나오냐? 그래요. 네, 열어봅시다. 오랜만이라서 그래요. 우리 멤버들이 다 누워있어요. 저희 이거 촬영할 때 진짜로 다 누웠고 위에 이렇게 쳐다보면서 찍었잖아요. 맞아요. 엄청 다양하죠. 목이 엄청. 그리고 이 자켓 촬영 당시에 정말 오랜 시간 찍었던 기억이. 맞아요. 네, 갑자기 나네요. 자, 룩. 네, 저는. 이번 앨범 딱 되게 좋았던 게 되게 상큼한데 시원해요. 그렇지 않아요? 웬디냐 좋아하는 약간 푸른 계열, 파랑색. 되게 저 색이 너무 좋아합니다. 예쁜 것 같아. 멘디 언니 앨범에 제포카가 들어있어요. 아니, 이런 완벽한 조합이. 완벽한 조합. 저 앨범 가지겠습니다. 아, 알았어요. 갈 때 들고 가시길 바랍니다. 자, 이 루키가 있는데요. 아, 근데 저 포카가 근데 네. 아직 반쪽만 약간 공개되지 않았나요? 아, 그러네. 너무 아니, 이건 스포가 아니라 다 공개해버렸네. 다 공개를 해버렸어. 아직 공개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포카가 두 개가 들어있으니까. 네, 네, 기대해주세요. 아직. 다음 넘겨볼게요. 주세요, 넘겨주세요. 넘겨볼게요. 자, 이러면 저희 멤버들이 이렇게 귀엽게 있고요. 넘겨보면은. 우리 슬기 언니가 제가 정말 좋아요. 요상한 모자를 쓰고 있어요. 저도 진짜 좋아요. 요상한 모자를 쓰고 요상하다. 이 모자가 근데 너무 분위기 있죠? 저 사진 정말 좋아합니다. 네. 아, 이 그리고 모자 진짜 다 다섯 명 다 썼는데 네, 우리 슬기 언니 사진만 실렸어요. 그만큼 잘난 사람이에요. 그만큼 소화하기 힘든데 네. 정말 잘 소화했다는 거야? 네, 선택받은 사람. 지금 알았어. 제일 소화력 소화를 잘해서 소화력 갑. 다음 부글부글 소화력 갑. 스윙리스트가 있고요. 아직 그 스윙리스트가 있고요. 잘 안 보이시겠지만 나중에 부글부글 알아서 보세요. 뭐야? 나 지금 소화력 했는데 한번 웃어주세요. 다음 저희가 이렇게 인형들처럼 앉아있어요. 자, 다들 다리 앉아있고 다리 힘 빠져. 네, 여러분 지금 이 자세 한번 해보세요. 다리 앞으로 쫙 펴고 이렇게 팔 빠집니다 여러분. 진짜 힘들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한 찍을 때 3초 하나 둘 셋 하고 다시 3초만 버티세요. 다음 너무 다음 다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알았어요. 그럼 여기까지만. 우리 예리와 웬디 언니가 있습니다. 다 가렸죠? 예리 너무 벌러도 누웠어요. 우리 그냥 이렇게 하다가 그냥 한 페이지 그냥 딱 열어서 하나만 보여줍시다. 알았어요. 아, 멈춰주세요. 멈춤. 하나 둘 셋 멈춰요. 아, 우리 아이린 언니가 끼부리고 있어요. 왜 저러고 있니? 이렇게 귀엽게 이렇게 귀여워 찍고 있습니다. 이건 촬영장에서 찍은 거죠? 이거 귀여워요, 이거 여기 머리. 이거 머리카락. 아유. 다음, 또 넘겨볼게요. 네. 멈춰! 아, 저와 슬기 언니가 같은 옷을 입고. 아 이거 너무 예뻐요. 예뻐. 이거 진짜 예쁘게 나왔어요. 공개된 사진이다. 공개된 사진? 뭐야? 정글. 그래요. 다시. 아, 저 이때 머리 뭐야? 진짜 길었잖아요. 맞아. 지금은. 네, 지금 싹둑 잘랐는데 뭔가 새롭네요. 제가 봐도. 이때 되게 예뻤어요. 이때 되게 예뻤어요. 지금은요. 지금은 귀여워. 네, 여기까지. 이 사람들이. 여기까지, 네. 네. 힌트. 앨범 스포를 해드렸습니다. 네, 이번 앨범이 되게 신기하게 뭐 책같이 네. 생긴 게 되게 두껍고 네.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저는. 네. 힌트 바닥. 힌트 바닥에 또 있대요. 바닥? 응. 어디? 아, 여기 있다. 있는데? 초가 왜 쓰러져 있지? R. R. 아, 여기 질문이 있는데요. 이번 앨범 준비하면서 멤버들이 가장 신경 쓴 부분은 스타일, 음악, 퍼포먼스 등등. 아, 이건 읽으면 안 되구나. 가장 신경 쓴 부분은 퍼포먼스? 퍼포먼스도 뭔가 춤도 이번에도 굉장히 네. 전 있어요. 뭐요? 앞머리요. 아, 맞아요. 우리 예리가 루키 앨범 컨셉이 앞머리 자르는 거였어요. 맞아요. 그래서 앞머리를 사실 자른 거였는데 뮤비를 찍으려고 앞머리를 잘랐죠. 근데 이게 이렇게 길러버렸어. 네, 원래 초피뱅이었는데 맞아요. 원래 이렇게 짧았어요. 초피뱅이가 되게 잘 어울렸어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이후로 최초로 앞머리를 자른 거여서 되게 많이 걱정을 했었는데 주변 분들이 되게 귀엽다고 칭찬을 많이 해주셔서 지금은 조금 괜찮아진 상태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 다른 멤버들은 뭘 신경 썼나요?
저는 이번 저희 안무가 좀 저는 새롭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어렵기도 어렵지만 좀 무대 구성이나 이런 게 좀 새로워서 네. 안무도 중요시 좀 많이 중요시 생각했고 또 안무를 추면서 보여지는 표정이나 네. 좀 되게 다양하게 좀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창력? 노래가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맞아요. 신나기도 하고 들어보시면 아 이런 얘기를 왜 했구나 할 거예요. 근데 되게. 듣기에는 되게 신나서 쉬워 보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직접 불러보세요. 진짜 힘들 거예요. 직접 불러보세요. 노래방에서 굉장히 네, 노래방에서 네. 저희 노래가 다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진짜 힘들 거예요. 네. 매번 노래가 아니에요. 매번 새로운 앨범 준비할 때마다 다 어려운 것 같아요. 진짜. 근데 이번은 라이브 연습을 할 때 정말 너무 나올 것 같아. 토나와 맞아. 맞아.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진짜로 한번 하면 물 하나 다 먹는 것 같아요. 저희 멤버들이 통틀어서 이제 말하는 게 역대급 안무다. 너무 힘들다. 왜 너무 역대급이라 말해놔가지고 막상 아니야 기대하실 거야. 기대하게 만들어야 해. 기대하세요. 열심히 하트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이팅. 네. 조합 방송에서 네. 확인을 맞아요. 남은 하겠습니다. 게 있나요? 설아 아까 설아 되게 아닌가? 남은 게 티팟. 많아요. 티팟 티팟 여기 티팟이 뭐예요? 여기 이 뭐야? R 한번 패스. 아 저기도 있다. 네. 아 이거 제가 아까 한 건데? 아 너 한 거 이거 붙여야 돼. 붙여야 돼. 아 붙여야 되는 뭐야? 이거 붙었어. D 뭐예요? 댓글 미션. 팬 여러분들께 지금 댓글로 미션을 받아 수행. 아 지금. 그러면은 조금 기다려야 다른 거 찾는 동안 네 미션을 주세요. 네. 다른 거. 그러면 이렇게 찾아볼까? 이거 뭐야? 어머 또 찾았어. 진짜 잘 찾는다. V 네, 지금까지 한 스타일 중 가장 마음에 든 스타일은? 그리고 앞으로 도전해보고 싶은 스타일은? 짜잔! 가장 마음에 드는 스타일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무엇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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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 안 나와요. 무엇이에요? 무엇이에요? 저는 노래도 그렇고 컨셉도 그렇고 러시안 룰렛을 제일 좋아해요. 그때는 제가 그 처음 자르는 앞머리와 그래요. 금발머리가 금발. 안 어울린다는 말을 들어서 힘들어했지만 지금 보니까 나름 색다르더라고요. 예뻤어요 그때도. 아, 네. 참 그래요. 그럼 뭐 다른 너무 멤버들은? 너무 많아서 저는 계속 바뀌는데 지금부터 생각해보면은 그 뮤직비디오 찍을 때 그 분위기가 저는 아이스크림 케이크가 너무 아이스크림 케이크 때가 준 거 거기 갔을 때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아서 그 기억 때문에 저도 그 기억 때문에 그치 그치 너무 좋아서 그때 다 어렸는데 지금도 어려요. 그래요? 그러면 지금 그럼 도전해보고 싶은 스타일 앞으로 저는 힙합적인 것과 힙합 그리고 다시 뭔가 수트를 입고 아 비네슈얼처럼 그건 약간 섹시 약간 그런 매혹적인 컨셉이었다면 조금 멋있게 시크하고 네 조금 약간 girl crush 같은 girl crush 네 girl 약간 매혹적인 것과 조금 다른 약간 girl crush처럼 그런 그 요새 약간 유행하는 그런 레게 머리 이런 것도 막 어떻게 이렇게 아 수트와 레게 머리요? 뭔지 알죠? 한번 따오면은 3일은 머리 안 감아도 되는 머리. 그럼 조이 씨가 도전해 보시는 걸로. 저는 머리 감는 거 좋아해요. 내가 이쯤에서 댓글을 보는 걸로. 미션을 받아보는 걸로. 야자 타임도 있고요. 얼굴 물어주기. 뭐야 이거? 드립 들어. 뭐야? 야자 타임. 길게. 안무 스포 해주세요 있어요. 안무 스포. 커버 댄스. 안무. 오. 안무. 수트. 안무. 야자 타임. 야자 타임이 되게 많다. 야자 타임이 거의 댓글의 반인데요? 노래 한 소절 라이브. 언니 절대 야자 타임 맞을 거. 야자 타임이 반인데요? 너네가 읽었잖아. 아. 자, 야자 타임 해볼까요, 우리? 아, 근데 언니가 제일 손을. 야자 타임 어때? 너무. 야자 타임 찬성하는 사람. 하나, 둘, 셋. 상관없어요. 야자 타임이 잘 맞네요. 네. 다섯 명 중 네 명이 찬성을 하였기에. 야자 타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왜 이래요? 아 나도 예리 미미 언니 제일 언니예요 지금. 아 그럼 아, 야자 타임이 언니들은 동생들한테 언니라고 하는 거고 아니, 반대가 되는 거지. 네 예리 언니 나이 언니 그러니까 언니들은 동생들한테 언니라고 그래 승아 나 왜 이렇게 이해를 못하니 그래 야자 타임 아 이런 거 언니가 되는 거야. 아 알겠습니다. 확 맞았지. 그래 예리 언니 저 물 좀 주시면 안 돼요? 네가 떠먹어.
네. 아, 이런 거 언니가 해주는 거야. 너무 무서워. 언니 발이요. 이런 거 언니가 해주는 거야. 이거는 다 각자 사는 세상이지. 그래, 네가 떠먹어. 힘들어. 힘들다. 네. 우리 주현이 왜 이렇게 말이 없니?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아이고, 알아서만 한대잖아. 제가 알아서 할게요, 언니. 오지랖을 떨었다. 우린 아니, 너가 떨었어. 아, 미안해, 언니. 그래. 잘 각자 사는 세상이지. 되게 낯설다. 그래. 뭐 또 말 좀 해바렴 해바렴 그래 이게 돼요 그래요 익숙해요 웬디는 언니들한테 속상한 거 없었니? 속상한 거라니 언니 언니들이 워낙 잘해주셔서 그런 게 없네요 거짓말하지 마 우리 슬기가 있잖아 내 재미야 우리 슬기 재미 물도 안 주고 쌓인 게 많았구나 물도 안 주고 언니들이 최고예요 알아. 그렇게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말하니? 뭐? 아, 근데 이런 언니 제가 뭐 할머니 나이대가 확 뛰었어. 예. 아, 저 슬기야 내가 할 말이 있는데 너 좀 치우고 살아. 어머나. 그래. 어머나. 치우고 살아. 치우고 살고, 언니 저 엄청 잘 치워요. 아침에 좀 빨리 일어나고. 그래. 이거는 좀 인정할게요. 엘리베이터 잡기 힘들다. 아이고. 웬디도. 거봐. 예, 수영아. 내가 말했지. 다 갑니다. 각자 사는 세상에. 아, 엘리베이터 잡지 마. 네. 먼저 내려가 네, 그냥. 세계 듣겠습니다. 그래. 먼저 차 타. 네. 그래. 미안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이고. 못하겠어. 이런 거. 상황극을. 아, 진심이 나왔어요. 진심이었어, 슬기. 저번에 조이를 제대로 못해갖고. 그니까, 그때 여파가 아직까지, 지금. 네. 네. 또 뭐가 있을까요? 치우고 살아, 키키키. 루키 이행시. 루키 이행시. 루키. 너, 그러면 예림이 해봐요. 아, 운을 띄워주세요. 루! 루루루루루루루루루. 키. 키키키키키. 하겠지. 키키키키. 그럴 줄 알았다. 아, 왜 스포예요? 제가 알라 했는데. 그럴 줄 알았다. 크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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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크크크. 제가 좋아하는 노래거든요. 크크크. 아, 크크크. 아. 장기하 선배님. 아, 뭔지 알아요. 크크크. 크크. 다음 루키 해볼 사람. 루. 슬기언니 루. 이런 거에 익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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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키. 네, 루키. 키. 키 도와줘. 아이고. 아, 미안해. 아이린 언니 루. 에? 루. 루. 키. 루루루루루. 오 좋아요. 키. 키. 컸으면 키 컸으면. 아 미안해. 아, 아, 내가 생각한 게 아니야. 아, 너무 아 자, 지금 저희 다음 시켜 주세요. 빨리 스태프분들이 아. 다음 카드 빨리 찾으라고. 다음 아, 카드 빨리 찾아봅시다. 그래요. 이거 이건가요? 이거 뭔데? 이거다. 이 아 이거 제가 소개할게요. 네. 이 마지막 사랑이라는 수록곡이 적혀 있는데요. 네, 곡 나와주세요. 너무 웃기다. 이거 좋다. 왜 내게서 멀어졌나요? 난 정말 원치 않았던 이별이었어요. 듣고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네, 저희 빠져들고 있었어요. 맞아요. 이 노래는 아, 깜짝 놀랐어. 저희 네 명이 강추하는 노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웬디 언니가 혼자서 네. 부른 노래인데 너무 좋아요. 그쵸? 맞아요. 그 웬디의 목소리는 정말 제가 정말 좋아하는데 노래 정말 네. 좋아요. 이 곡 좀 소개해 주세요, 웬디 언니가. 직접 소개해 주세요. 네. 이 네. 곡은요.
1999년도에 발표된 에코 선배님의 1999년도요? 네. 예리가 태어났을 때네. 해네. 예리가 태어난 때. 1999년도에 네. 발표된 와우. 에코 선배님 3집 타이틀곡이었었던 마지막 네. 사랑을 리메이크한 곡입니다. 네, 제가 다시 제 해석해서 부른 곡이고요. 네. 많이 들어주세요. 아 근데 네. 진짜 좋아요 이 노래. 맞아요. 감사합니다. 들으면은 약간 눈물 날 맞아요. 사실 맞아, 저 처음 이거 들었을 좀 때. 저 네. 멤버들한테 아무한테도 말 안 한 사실 있어요. 뭔데? 눈물 났다고? 아니요 이 곡 원래 곡을 이걸 되게 좋아했어서 연습생 때 이 곡을 듣고 혼자 구석지에서 울었어요. 이 가사가 너무 슬퍼서. 아 진짜요? 근데 이걸 웬디 언니가 훗날 이걸 부르게 될지 몰랐어요. 너무 슬퍼. 인연인가봐요, 인연. 네, 너무 아유. 이 그래서 이 곡을 제가 연습실에서 조금 들었잖아요, 앞에를. 네. 근데 그때도 너무 슬퍼서. 아유. 왜 마지막 사랑 왜 울어요? 왜 왜? 우리 어린 나이에 마지막 들으면서 울었을까? 슬퍼서요. 네, 네, 저희 그만 하나 남았죠. 뭐 하나 남았나? 티파 다른 티파 볼까요? 아직 많다. 여기 티파 안 많다. 되게 많이 있었잖아. 여기 근데 했어. 어? 이거 했어요. 타이틀곡 루키로 이행시. 그럼 패스. 또 해볼까요? 패스. 아니야. 루키. 루키 말고 다른 걸로. 루키를 어, 부르는 우리 레드벨벳은 키. 키요미. 우리 오늘 잘한다. 잘한다. 나 들었는데요. 칭찬해. 땡큐! 아주 칭찬해! 찾았어? 응. 저 하나 찾았어요. 뭐요? 네, 이 뭐예요? 숙소에서 가장 시끄러운 멤버와 조용한 멤버는 누구인가요? 이게 진짜 때에 따라 달라요. 좀 어렵다 이거. 응. 한 명이 갑자기 막 시끄러울 때가 있고 뭐 돌아가면서 최근 일주일? 연휴라서 없었어요? 근데 가끔씩 예리가 정말 정말 시끄러울 때는 정말 시끄럽고 맞아요. 우리 방 찾아와가지고 방을 다 갑자기 해주고 다녀요. 다 해주고 다녀요. 이러고 다녀요. 진짜 맞아요. 뭐였지? 뭐 이상한 말 하면서 돌아다녔는데 맞아요. 이상한 말? 근데 제가 보기 시끄러울 때 가장 시끄러운 사람은 웬디 언니예요. 맞아요. 이건 목소리가 목소리가 커서, 네. 목소리가 커서. 소근되는 소리부터 커요. 보통 소근되면 이런데 웬디 언니 이렇게? 여러분 지금 속보가 있어요. 속보. 왜? 저희가 하트 18만이래. 18만이래. 뭐예요? 1800만 개. 돌파래요. 맞죠? 네, 맞아요. 맞아요. 아, 댓글에 써주세요. 감사합니다. 하트 많이 눌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무튼 우리 웬디 언니 목소리가 크다는 그래요. 네, 저는 목소리가 큽니다. 조용한 멤버. 조용한 멤버도 돌아가면서 조용한 것 같아요. 저는 목소리가 크지 않으면 조용합니다. 네, 조용한 네. 편이에요. 근데 저희가 이제 좋아하는 게 다 거실에서 저희 멤버들이 영화를 보는 걸 되게 다 좋아해서 단체로 영화를 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가 좀 시끄러워지는 타이밍이에요. 이제 한 명이 영화를 보기 시작하면은 항상 이제 제가 먼저 시작해요. 제가 먼저 스탠드를 들고 언니 영화 봐요. 왜요? 언니 영화 봐요. 갑자기야. 상황극이에요. 나 뭐라고 하는 줄 알았다. 상황극이에요. 이제 제가 먼저 상상 틀죠. 틀고 이제 슬기 언니가 오고 이제 한 명씩 오고 야 뭐 보냐 이러면서 오고 맞아. 아니면은 이제 먹을 거 먹을 거 음식을 시키면 이제 뭘 볼지 그래요. 정하고 음식을 시켜놓고 시켜놓고 이제 영화 볼 뭐 볼지 정하죠. 근데 저는 항상 그 시간 제일 행복해요 사실. 저도 그래요. 저도 되게 좋아요. 다 같이 이렇게 오순도순 이렇게 있는 게 또 좋아요. 저는 근데 또 같이 뭘 하지 않아도 그냥 만약에 내가 TV를 보고 있거나 그러면 이제 예리가 뭐 밥을 먹고 있다. 일단 그런 것도 좋아. 그냥 한 공간에서 뭔가 사고 이제 뭐 있다는 거의 게. 가족이죠. 몇 년째 그러고 있으니. 저 갑자기 그 명대사가 생각났어. 뭐요? 웬디 언니 명대사. 저희가 다섯 명이서 이제 거실에 맛있는 거 먹고 이불 깔아놓고 누워서 찍어 먹고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얘네 갑자기 저 좀 찍어주세요. 저 돌려주세요. 우리 정말 가족 같다. 이 한마디로 저희 멤버들이 다 찍어주세요. 아니 사실 가족 같은 게 맞아요. 네. 맞은데 정말 내가 못 살렸어요. 내가 못 살렸어. 웬디 언니가 다시 말해줘. 해줘. 네. 항상 웬디 언니가 아니, 하는 말 있죠. 가족이잖아요 우리. 네. 가족 아닙니까? 그때 감정 살려서 해주세요. 그게 어떻게 지금? 아니 우리 가족처럼 이렇게 있자. 우리는 가족이야.
우리 오늘 뭐 볼까? 아, 이러고 있으니까 진짜 가득했다. 아니 근데 사실 이게 이제 왜 웃긴 거냐면 저희 멤버들만 아는 건데 이제 저희가 가족 같은 건 맞아요. 몇 년 동안 항상 이제 뭐 거의 뭐 가족보다 더 많이 보죠. 그래서 맞는데 이 상황에 항상 오글거리게 항상 느끼하게 멘트를 알려줘. 느끼 담당. 그 저희 멤버들이 항상 오글오글거린다고. 느끼 담당이 아니라 저 정말 그때 순간만큼은 정말 진심으로 얘기했는데 정말 지금 보니까 오그라드네요. 아 근데 귀여워요. 아, 맞아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더 돈독해지는 맞아, 느낌이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뭐 하나 또 다음. 아, 나 아까 봤을 때 있더라고. 어디? 아, 오늘 영혼이 탈탈 털리네요. 아, 저번보다 심한가요? 아니면 저번보다 심한가요? 덜한가요? 아, 저번보다 안 심하겠죠. 아, 지금은 정말 영혼이 그냥 밖으로 탈출한 것 같아요. 2. 레드벨벳 멤버들의 꿀 피부 관리 비법은? 아, 빠밤. 꿀 피부 관리 비법. 꿀 피부? 일단 저는 팩을, 1팩을 해요. 1팩을 하는데, 이렇게. 워시오프 팩도 되게 많이 하고 맞아. 맨날 슈렉 같이 뭔가 초록색을 이렇게 바르고 맞아. 아 근데 한 거랑 안 한 거랑 달라요 피부가. 그쵸. 그래서 아무리 바쁘고 졸려도 5분이라도 그렇게 올려놓고 씻으면은 비록 슈렉처럼 되겠지만 멤버들이 되게 깜짝 놀래더라고요. 어. 아 연습생 때 별명이 있었어요. 수렉이라고. 아, 갑자기 왜? 수렉이? 어? 수렉이 아니에요. 수렉. 수렉. 아, 이름 따서. 수렉이라는. 아 제가 약간 피곤하면 얼굴이 보통 피곤하면 얼굴이 노랗게 뜬다고 하잖아요. 근데 약간 저는 노랗게 되다가 약간 초록색으로 변해서 그런 별명이 붙었는데 네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피부 관리는 일단 클렌징이 제일 중요하고요. 맞아요. 그다음 보습이 제일 중요하고요. 맞아요. 그 보습엔 팩이 좀 좋습니다. 정말 완벽하네요. 네. 다 말했어. 맞아요. 맞아요. 할 말이 없어요. 꿀피부. 솔직히 맞아요. 피부 안 좋아지는 건 안 씻고 자면 피부 안 좋아져요. 맞아요. 이렇게 관심을 주고 관리를 하면은 다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다 뽑았어요? 다 했나? 아니요. 우리 K 남았어. 아, K는 타이틀. 타이틀. 뽑았는데 아까. 아. 네. 이제 그래요. 멘트를 먼저 하고 공개를 네. 아 이거는 저희가 지금 수록곡도 미리 들려드리고 지금 답변도 해드리고 네. 근데 저희가 방송 오프닝에 특별한 선물 준비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이쯤에서 선물을 공개해볼까요? 선물요? 네 저희가 소개 좀 해주세요. 선물은요 바로 저예요. 하지 말고. 아 어떻게 알았지? 지금 준비하고 있었거니 머리까지 빗질뿐데 저예요. 난데 난데. 아 이게 아니고요. 어 저희가 아주 달콤한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궁금하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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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저희가 들려드리긴 했는데 리틀 리틀이라는 곡이에요. 저희의 달콤한 음색이 돋보였다고 아까 설명드렸던 그 곡인데 네. 저희가 그래서 그거를 준비했습니다. 예.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잠깐 준비할 동안 티저 영상 먼저 네, 보시죠. And we're live. Produced by the colleagues. Take one.
마이크 차고 계세요. 마이크를 차고 있죠. 네, 이렇게 저희 수록곡 중에 한 곡이었던 리틀 리틀. 네. 르르르. 르르르. 아, 저희 이게 처음 보여드리는 거여가지고. 네. 아, 반갑습니다. 저희 하트 좋아해요. 하트 좋아해요. 좋아해요. 하트 좋아해요. 근데 처음 보여드리는 거. 네, 처음 보여드리는 거여가지고 너무 떨렸는데 멤버들 어땠나요? 너무 떨렸어. 목소리도 맞아요. 바들바들 떨리네요. 그치, 저도 막, 근데, 야, 긴장한 척 하지 말아야지. 긴장돼. 막, 손에 땀이 나고 막. 네, 우리, 갑자기 긴장이 땀나요. 팸은 어땠는지 한번 확인해볼까요? 네. 좋으다. 원더풀. 예쁘다고. 원더풀. 원더풀. 와, 2000만. 웬디, 웬디, 웬디. 하트, 1틀, 1틀, 리틀, 리틀. 처음에 돌파. 하트 2000만 개. 2000만 개예요. 반응 좋아. 와, 너무 좋아. 땡큐. 근데 내 인생 노래. 오, 감사합니다. 인생 노래. 예뻐, 좋아요. 좋아요. 아, 진짜. 다들 있어. 좋아요. 좋아요. 여러분, 대박. 그러지 마세요. 캬! 내미마! 노래 좋아요. 내미미라고 하지 마. 내미마 노래 좋아. 노래 좋아요. 잘했어. 음색 깡패, 레드벨벳. 음색 깡패. 아유, 이렇게 좋아해 주시니까 너무 기분 좋네요. 진짜로. 아이고. 근데... 레벨 먼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저희가 아직 한 곡을 안 들려드렸잖아요. 그쵸. 맞아요. 그 타이틀곡 루키가 아직 남아있어요. 자, 우리가 이 곡을 굉장히 열심히 연습했다고 앞에도 말했죠? 그쵸.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빨리 들어봅시다. 음악. 네, 뜸 들이지 말고. 나와주세요. 대본에 써도 있어요. 뜸 들이지 말고 바로 들어봅시다. 음악 주세요. And we're live. Produced by colleagues. Take one. 처음이에요. 그만해.
사진. 맞습니다. 근데 진짜 좋죠? 엄청 좋아요. 엄청 좋죠? 이게 바로 루키예요. 루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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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키. 이거 루키 타이틀곡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이번 저희 타이틀곡 루키는 네. 이제 사랑하는 사람을 루키라는 거에 비유를 한 맞아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가사로 이제 비유를 해서 귀엽고. 한 건데, 좋죠? 네. 좋아요. 좋아요. 좋습니다. 이제 보이신 댓글이 달릴 거예요. 핵좋다. 아, 핵좋다. 핵좋다. 아, 짱 좋아. 노래 귀여워. 와, 이건 레전드네. 진짜요? 노래방 가서 도전. 너무 좋아. 네, 도전해보세요. 오. 짱. 이번 달은 이 노래다. 겁나 좋다. 너무 좋아요. 진짜 좋아요. 진짜 좋아요. 너무 좋아요. 진짜 좋아요. 와, 갑자기 엄청 빨라졌어. I love it. 맞아요. 너무 좋아요. 와우. 와우. 오 마이 갓. 한 번 더. 한 번 더. 진짜 쉬워. 좋다. 1위 가. 1위 가라고. 1위 가. 너무너무너무 좋다. 좋아요. 이게 바로 오늘 자정에 대박 맞아요. 이제 맞아요. 51분 뒤에 나올 떨려. 떨려. 진짜 진짜 떨리네요. 그래요. 50 그러면 자정에 12시에 공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근데 이렇게 노래도 공개됐는데 안무도 살짝 보여 드릴까요? 아, 그럼 우리 그러면 또 우리 날쌘 슬기 언니와 예리가 나서야죠. 네. 날쌔나요? 저희가 언제? 저 뭔가 앞에 수식을 붙여야 될까? 아, 언제부터 네, 날쌔나고? 저 아이튜에서 4등 했어요. 아, 그러면 보여주세요. 네, 저 달리겠어요. 한번 가볼게요. 네. 안무를 루키 안무 포인트 먼저 알려주세요. 이번 루키. 우리 싸비 부분 그냥 아이 한번 보여드리고 아, 지금 네. 그냥 보여드릴까요? 하나 그 뭐, 이, 노래가 뭐, 나오나요? 아니면 노래가 나올 아, 거예요. 네, 노래가 나온대요. 어, 네. 안무 포인트 하나만 찍어줘. 아, 이번에 약간 뭐 손동작 이런 약간 저희가 루키를 루키 루키 막 이렇게 하는 동작들이 있어요. 귀엽게 이런 것도 있고. 좀 약간 처음 보면 어려울 수도 있어요. 루키 루키. 맞아요. 루키. 근데 이거 말고도 되게 귀여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각 곳곳에 이제 킬링 파트들이 다 있기 때문에. 네, 무대를 봐주세요. 음악 방송 챙겨 봐주세요. 무슨 말이세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요. 아, 이렇게 아이고. 저희는 네. 오늘 V의 방송으로 정말 대박 스포 방송 했잖아요. 오늘 너무 많이 스포한 것 같아요. 미리 들려드리고 이렇게 안무도 보여드리고 라이브도 보여드리고 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는 거는 네, 저희 선에서 최선을다해서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네 이제 마칠 시간이 헉, 되었어요. 그렇죠. 마치고 싶지 않. 안쳐 누리게 그러면 누리게 다시 누리게 그러면 누리게 어땠는지 소감을 해주세요. 아 우리 반응도 안 보고 우리끼리 맞췄어. 너무 좋아서 아파트 뽑고 싶다. 아파트를 왜 뽑아 짱이야 그러게요. 대대박 대대박 댄싱 슬기 안무 진짜 좋아요. 예리 진짜 예쁘다. 완전 칼이다. 오, 많이 기대해 주시고 있는 것 같아요. 가지 마세요. 루키 대박. 아, 너무 힘들어서 못 올릴 것 같아요. 가지 마. 그래도 따라 출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귀여운 부분도 많고. 애들 애들 사랑해요. 실감 떴어요. 진짜요? 또 실감 떴다는데요? 아, 진짜요? 너 그 어디서 정보를 여기서 아, 진짜? 네. 네. 실감 뜬 레드벨벳. 실감 감사합니다. 좋아하는 레드벨벳. 감사합니다. 아. 네, 이곳은 축제 현장입니다. 이곳은 축제 현장입니다. 이곳은 축제 현장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저희가 설명을 해드리죠. 맞아요. 레드벨벳 그 요리 핸드. 저희가 설날에 이제 특집으로 유튜브에 저희 들어가시면 볼 수 있는데 럭키 포켓 맞나요? 그렇습니다.라고 네. 해서 저희가 진짜 저희 결승전이라 몰랐어요. 제가 윷놀이도 하고 요리도 하고 했는데 많이 들어가서 봐주세요. 아, 저 그거 봤어요. 예리가 제 네. 입간판을 이렇게 껴안고 제가 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막 하더라고요. 그래요. 아, 제가 그 연휴 때 봤어요. 그 짤을. 너무 귀여운 거예요. 너무 그랬어요? 네. 너무 예쁘잖아요. 맞아. 언니가 언니를 챙겨주는. 저는 항상
멤버들 챙길 준비가 돼 있어요. 아, 내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그래요, 맞아요. 네. 제가 꼭 많이 봐주시길 바랍니다. 응? V? 응? 아, 오빠 생각. 아~ 어제 한 거? 거? 아, 오빠 저는 생각? 그거 방송을 좀 봤어요. 오빠 생각? 그거요? 좀 봤어요. 어제 거기 재밌죠? 응, 응. 재밌었어요. 재밌죠? 네, 제 주위, 저희 주위에서도 네. 지인분들께서 이제 연락이 왔어요. 이제 네. 저는 설날이라고 쟤한테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연락이 온 줄 알았더니만, 네. 야, 그 조이 그 오빠 생각 나오더라. 이러면서. 그것 때문에 연락을 왔더라고요, 저한테. 아, 맞다라고요. 무슨 말인지. 열일했어요, 그래. 그날. 그래. 맞아요. 그런 연락도 많이 왔고. 브이앱 하면서 우리 루키 홍보하고. 어, 그랬습니다. 봤어요? 봤죠? 맞아요. 반가워했어. 엄청 힘들다고. 네. 네, 제가 살짝 그걸 스포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루키, 루키 이렇게. 맞아요. 맞아요. 루키, 루키 했어. 스포 요정인가, 스포 요정. 루키, 루키. 바빠요. 맞아요. 우리 진짜 이제 가야 해요. 그러면 아, 저희가 제일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네요. 저희가 이제 오늘 넘어가는 자정 12시에 오. 저희의 타이틀곡 루키의 뮤직비디오와 음원이 다 전곡이 나오죠. 전곡이 공개가 돼요. 많이 많이 기다렸다. 저희 갔다고 이제 딱 까먹으셔서 못 들으실까봐. 지금부터 46분 뒤에 그래요. 나오니까요. 12시에요, 12시. 지금 하트가 2,100만을 넘었잖아요. 이 관심 그대로 12시에 루키 들어주셔야 돼요. 맞아요. 1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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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을 시작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팬 여러분들 네, 만나볼 예정이니까요. 우리 그날을 기대하면서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마무리합시다. 네. 네, 인사할게요. 네, 그럼 지금까지 레드벨벳이었습니다. 안녕. 그러면 저쪽으로 갑시다. 루키 들어주셔야 돼요. 루키, 루키, 루키. 루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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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키. 12시! 12시 12시 45분 남았어. 여기인가? 여기도 여기에 인사하는 아. 건가요? 맞아요. 여기, 여기요. 여기. 여기예요. 여기래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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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여기, 여기 애교 하나씩 하고 가기. 그래요. 오, 이거 되게 조명이 애교 하나씩 애교. 하고 가기. 애교. 애교. 12시로 한 번씩 말해 주세요. 12시로. 12시. 12시 이렇게. 아, 정말 많은 거예요. 자. 힘든 거를 빨리. 12시. 네, 다음 타자. 12시. 그래요. 좋아요. 너무나 어려운 거. 12시. 저기, 제 거. 12시! 어머, 나 목소리 어떡해.